자,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? 비스를 통해서 결혼 연기할 사람이 있다. 아, 전데요? 네. 어, 사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그랬는데. 네. 날을 잡으셨는데. 올해. 네. 다들 그렇게 힘드실 때 할 필요 없지 않느냐. 그리고 네. 나이를 제가 먹었잖아요, 저희들이. 네. 그래서 천천히 하자. 그럼 언제로 미루신 거예요?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하겠죠. 남일처럼 이렇게. 혹시 프로포즈는 받으셨어요? 프로포즈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. 이제부터 자기를 만나서 불행 끝, 행복 시작. 오래 가사네. 네, 그 얘기 한 것뿐이고 뭐. 아니 그럼 프로포즈 아직 못 받으셨는데 원하는 프로포즈 있으면 살짝 좀 공개를 해주세요. 아, 그러니까. 그러면 왜냐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옛날 스타일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별로 기대를 안 해요. 그러겠네. 우리 어머님이 80대고 이 사람이 이제 70인데요. 네. 거의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. 좋아하는 것도 김치가 없으면 안 되고 뭐 아. 좋아하는 것도 김치가 없으면 안 되고 뭐 아. 김장김치 아는데 김치를 먹어도 맞은 김장김치 아는데 김치를 먹어도 맞은 그게 좋다 그게 좋아 이 단어가 그 사람 조심하세요. 비빔밥을 좋아하니까 비빔밥 속에 넣어도 되겠다. 그래. 형부 비빔밥에 비빔밥입니다. 반지 넣어주세요. 비빔밥이에요. 예. 비빔밥이에요. 예. 아니면 김치 같은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. 그래. 계란 넣는 자국에다 보이게 부탁드립니다. 네.